기아 자동차가 국제 구호 단체 기아 대책과 아프리카 우간다에 보건 센터를 세웠다고 16일 밝혔다. 기아차는 15일 우간다 마유게에서 보건센터 완공식을 열고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이번 보건센터 건립은 기아차의 사회공헌 사업인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아차는 새로 지은 보건센터를 통해 의료 서비스 개선과 보건, 교육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수술실, 병동,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한다. 회사 관계자는 보건센터 완공으로 지역 주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2012년부터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보건센터와 학교, 정비훈련소 등을 운영해오고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한경.com